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주력주를 하나 정리했죠. 네, 정리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인증샷 올려놨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력주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새로운 주력주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저희랑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자체 백신에 대한 가치평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몇천 원 단위로 말씀을 드렸고 신한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 이 백신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네요. 키움과 신한 금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가격 추정이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상치가 굉장히 크게 들쭉날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구용 치료제 부각 뒤에 목표 주가가 갈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연구까지 하는 것도 좋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했다 그리고 WHO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을 했다 얼마에 팔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까지 성장을 할 것이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좀 갈리는 부분이에요. 예, 많이 조금 갈려있는 부분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장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혼자 만들고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백신이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두 증권사에서 기업가치 산정한 내역을 봤을 때 키움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 CMO 사업 등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사업 가치를 13조 정도로 13조 한 4천억 정도 얘기가 나왔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15조 1천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CDMO 사업의 전망 같은 경우는 뭐 수치를 보니 이제 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8월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뭐 사업의 영향가치 그러니까 영업가치를 16조 7천억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이게 바로 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산정법이거든요. 일단 키움 같은 경우는 비영업가치로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자체 후보죠. 요거를 가치만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후보 물질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기업가치에 반영한 데서 1차적인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후보 물질을 1조 9200억 정도 수준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 이런 쪽이라도 이제 백신 공급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아직 임상 확률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두 증권사의 시각이 크게 엇갈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을 24%로 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CPI 공급 가격이 3,000원이고 12,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크게 폭이 달리하고 있는 거죠. 두 증권사의 시각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입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이거의 가치를 한 6조 9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8조 1,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1조 2천억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두 회사가 그 510으로 발생하는 영업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좀 기업가치를 산정했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가정들에 의해서 이같이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그 백신을 얼마에 팔 것이냐라는 부분 그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를 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전혀 색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백신 공급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키움 증권 같은 경우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얀센만큼은 가격이 나올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 가격이 무려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도지당 18,000원, 그 다음에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를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만큼 나중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단은 GBP510의 추정 매출은 2022년 기준에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일단은 키움은 1조 6,800억 정도, 신투는 6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 세율, 그 다음에 신약 성공 확률이라든지 가중 평균 자본 등 이거 이외에 추정하는 뭐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022년 매출 추정의 차이가 이토록 컸음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매긴 신약 가치가 오히려 적게 느껴진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현재 가치가 산정한 방식이다라고 하거든요. 신한금융투자가 5년간 FCF만을 가지고 산정을 계산을 했다라면은 키움증권은 연구 그 흐름 현금 흐름 가치를 더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거고, 이거는 결국은 다 완료가 돼야지 이 가치를 논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임상 이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고 한들 3상에서 무조건 100% 안정성이 있고 효능이 좋은 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얼마에 팔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뒤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약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는지, WHO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에서도 비교 임상으로 진행을 했던 3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줄 것인지 그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금 논쟁을 펼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죠. 우리나라에서 자체 백신이 나왔고 그 백신으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이 조단위로 뛰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이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부분도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뭐 CMO도 하고 있고 CDMO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도 우리가 무시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자체 백신이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매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단이 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은 그냥 뭐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거죠. 예, 박스권 하단에 있고 임상 이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화이자 쪽에서도 긍정적인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 멘트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제약바이오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주가가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상 이상에 대한 재료는 이미 끝났고요. 나머지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노바백스의 WHO 승인과 유럽, 영국에서의 승인, 그리고 연달아 미국에서 신청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고 조금 기다려볼 법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3상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멘트라든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3상 우리나라도 자체 백신 1호죠. 자체 백신 1호인데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3일 동안 물론 이게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22만 주 정도가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 물량을 뛰어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온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 그제 3일 연속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래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은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력주를 매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주력주를 채우게 될 거고요. 매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